자, 이게 4세대 스포티지의 앞모습입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지금 실물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요. 네, 실물을 봤을 때도 확실히 처음에 딱 봤을 때 적응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개성이 되게 강한데 기존의 뭐 셀토스부터 시작된 기아 SUV 디자인이 있잖아요. 셀토스부터 시작해서 소렌토, 카니발로 이어지는 그런 기아 RB 라인업의 디자인과도 이 스포티지가 또 다릅니다. 이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를 거의 뭐 완벽히 없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기아 특유의 타이거 노즈 형태의 이런 라인들도 그릴 안에 되게 좀 은은하게 묻어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주행 등이 뭐 다른 기아 RB 라인업하고 다르게 이렇게 기역자가 눕혀진 형태로 변경이 됐죠. 이 램프 안에도 이 헤드램프 나오는 부분이나 이 안쪽의 램프 구성도 되게 조형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년에 신형 투싼이 나오면서 투싼이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스포티지는 투싼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차체 길이가 4660인데요. 투싼보다도 30mm 더 깁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2755mm인데 이 수치는 뭐 이전 세대 산타페 DM하고 비교해서도 불과 1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옆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준중형 SUV가 아니라 한 세대 전에 중형 SUV에 필적할 정도로 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투싼 같은 경우는 이 도어 쪽에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차가 조금 정신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반면에 스포티지는 굉장히 매끈매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랙도 완전히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공간을 이렇게 파내면서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티지 그리고 뒷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네, 저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뒷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앞보다도 뒷모습이 실물을 봤을 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기아 엠블럼 자체도 굉장히 좀 큼직하게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예전의 기아와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램프가 작아 보이고 가장자리 가장 끝에 자리한 것 같은데 살짝 옆에서 보면은 또 램프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좀 조형적인 부분들도 뒷바퀴 팬더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들어가면서 되게 참 보는 각도에 따라 요 차의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도 투싼과 마찬가지로 뒷유리의 이쪽 위치에 와이퍼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이 스포일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투싼이랑 소렌토랑 마찬가지의 구성이죠. 뒤쪽을 본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트렁크 공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확실히 신형으로 오면서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VDA 기준으로 기본 용량이 637리터인데요. 이거는 현대차 신형 산타페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형 투싼하고 비교해서도 이 차가 용량이 더 크고요. 확실히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좌우폭도 조금 더 넉넉한 것 같고 그리고 깊이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투싼보다는 그래도 더 넓은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현대 뭐 산타페 정도의 중형 SUV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굳이 뭐 더 비싼 돈 들여서 소렌토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정도의 아주 넉넉한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가 이 트렁크 바닥면 아래가 아니라 2열 시트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아래에도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차의 경쟁 상대 중 하나인 혼다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트렁크 바닥 아래에 있어서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이 약간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일반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고리들을 여기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 뒷좌석 시트도 트렁크에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오른쪽 시트는 이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짐이 있어가지고 완벽히 접혀지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2열 시트 아래 배터리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점이 있는 게요, 투싼과 마찬가지로 등받이가 180도까지 누워지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이 엉덩이 부위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폴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배터리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박 용도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일반 가솔린 모델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투싼을 시승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 도어를 열 때 소리가 좀 너무 가볍게 탕탕 거리면서 들려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스포티지는 되게 좀 묵직한 편입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다른 기존의 뭐 투싼이라든지 다른 좀 가벼운 소리를 내는 현대기아차와 비교해서 좀 소리가 묵직하네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는 게 닫을 때 좀 적당히 센 힘으로 이렇게 닫지 않으면은 잘 안 닫힙니다, 문이. 그래서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뭐랄까 좀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힘으로 당겨도 이렇게 완벽하게 닫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차는 또 너무 묵직한 감각을 강조해서인지 또 적당히 이렇게 센 힘으로 밀어주지 않으면은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유럽차나 독일차 특유의 아주 좀 묵직한 도어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적은 힘으로도 가볍게 열고 닫히는 문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묵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게 바뀐 스포티지의 실내인데요. 자, 제가 주행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실내에는 거의 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투싼하고 비교를 해서 모양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아주 뭐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우선 이 차의 핵심은 모니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뭐 기아 KA8하고 비슷합니다. 12.3인치 모니터를 하나의 패널로 이렇게 구성을 한 디자인이고요. 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정보들도 운전자가 아주 쉽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조장치 조작 패널도 기아 K8에서 설명을 드린 디자인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내비게이션 지도라든지 라디오 미디어 이런 형태의 조작 버튼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고,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차 모델이랑은 다르게 USB 포트가 일반 타입이 하나 들어갔고 오른쪽에 드디어 C타입 포트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뭐 통풍 시트 조작 버튼이라든지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군데에 모아져 있고, 엔진 시동 버튼은 기존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기어레버 앞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어레버 또 다이얼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디자인이 또 소렌토랑 다르네요. 이렇게 달라졌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이쪽에 있고, 자, 이 앞쪽에 컵홀더가 여러분 이게 약간 그 현대 팰리세이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컵이 없을 때는 아예 이 컵홀더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수납 공간을 더 널찍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위층만 나오고 또 밑에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거는 설계를 잘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탔을 때는 커피 하나만 넣고 이쪽은 그냥 밀어 넣어서 이쪽은 뭐 스마트폰도 놓고 지갑도 놓고 이렇게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또 그렇게 깊숙하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기아 엠블럼이 새롭게 바뀌면서 괜찮네요. 이제는 좀 눈에 적응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기능적인 배치는 다른 기아차 라인업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조작 버튼이라든지 차간거리 조작 버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조작 버튼 이런 부분들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패들 시프터가 있고 저는 이 차의 실내 앞좌석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 차 모니터 크기가 뭐 투싼보다도 훨씬 크고 심지어 이 형벌인 소렌토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상쇄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최상위 트림에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차는 인테리어 컬러가 이 스티어링 휠하고 대시보드 위쪽은 네이비 컬러의 가죽이 들어갔고요. 또 A필러랑 지붕은 화산 소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에 이게 이제 K8에도 쓴 소재랑 같은데요. 이게 실제 나무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나무 느낌의 질감을 구현한 그런 대시보드 장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완성도가 괜찮습니다. 네, 과거의 플라스틱, 나무 흉내를 낸 플라스틱 패널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가짜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 되게 매트한 느낌이 들면서 촉감도 나무 느낌이 제법 나는 것 같아요. 네, 또 투싼이랑 형제 모델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박음질이라든지 형태가 아예 다른데요. 이 차는 최상위 모델이라 그런지 이 등받이 부위 위쪽이 또 스웨이드 소재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뭐 기능적인 역할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눈으로 봤을 때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저는 머리 받침대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나오는 기아차가 특히 헤드레스트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 운전자분들 머리가 이제 크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더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헤드레스트 뒤편에는 옷걸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네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옷걸이 겸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뒷좌석 타봤는데요. 아, 넓다. 야, 거의 이 정도면은 굳이 중형 SUV까지 안 가도 될 정도로 진짜 공간은 많이 넓어졌네요. 네.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게 사실 뭐 셀토스라든지 이런 소형 SUV들이 덩치가 또 큰 소형 SUV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크기가 셀토스는 뭐 현대 코나나 뭐 기아 스토닉에 비해서 덩치가 크고 스포티지보다 위에는 또 소렌토 이런 소렌토나 산타페 이렇게 중형 SUV가 건재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애매하게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번 스포티지는 확실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이 차는 뭐 아주 뭐 공간이 넉넉한 거의 중형 SUV급을 찾는 소비자분들께서도 만족하실 만한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좌석 등받이 기울기가 이 화면으로도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많이 또 뒤로 누워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레버가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각도겠죠. 헤드레스트까지 맞추고 자 이 상태에서 쭉 뒤로 밀으면은 자 이게 이제 최대한 뒤로 민 상태입니다. 뭐 이 상태에서는 머리 공간도 뭐 충분하고 되게 괜찮네요. 장거리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존 스포티지하고 비교해서도 뭐 이 선루프 면적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이런 부분들도 괜찮네요. 그리고 자 투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뒷좌석의 어떤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 뭐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서류 가방 이런 부분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마련되어 있고 이 아래쪽이 좀 재밌는 게요. 일반적인 이런 시트 포켓 외에 이런 자크로 이렇게 구성된 별도의 이런 수납 어떤 가방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필기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움직이기 쉬운
그런 물건들이 있을 때 보통은 이런 좀 도어 어떤 수납 공간에 넣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움직이기 쉬운 물건들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도 USB 포트가 이렇게 충전 포트가 하나씩 있고요. 동반석에서는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차 앞뒤에서도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되게 평범한데 이게 고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뚝 하고 고정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차는 그냥 적은 힘으로도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여기서 툭 하고 고정이 돼요.